남자면은 누구나 이 혼자 이 외벌이 하고 있으면 예, 외벌이 이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. 아, 좀 나가서 벌지. 네, 나가서 좀 벌다 오지. 맞아, 그 소방은 또 특히나 아내가 일을 했었던 그렇죠. 사람이니까. 네. 능력이 있으니까. 경력도 있고, 그러니까. 잘도 하고, 네. 능력이 있으니까. 아니,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벌지도 몰라요. 할 수 있는 분인데. 근데 네. 미안한데요? 근데 그 차마 그 소리 못 하니까. 아, 못 하겠어요. 이것도 이거 한이가 되는 거죠. 또 한인데. 이거는 약간 그 뭔가 풀리지 못한 게 있어요. 남자는 다 저런 게 조금 있는데 다 연결되는 것 같아. 제가 난 정말 힘들다. 생활하기 힘들고 나 혼자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. 어깨도 무겁고 진짜 나 혼자 벌어서 쓰면 그냥 편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. 풍족하겠지 혼자 벌면. 네, 그러니까 풍족할 것 같아.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내가 저 얘기를 했어요. 이게 하면서 일 좀 해라. 당신 너무 아깝지 않느냐. 일 좀 해라. 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충분히 일을 해도 되는 여자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지. 왜냐면 사업을 매일 너무 했었으니까. 아까운 거야. 이 여자가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게 그 돈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쓰고 싶을 때 쓰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왜?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서 뭐 혼자 사고 싶다는 거야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, 이게. 근데 처음 시작이 대화로 안 냈을 거예요. 네. 일 좀 해라 이러면 일단 마음이 빈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삐뚤게 나간다니까요, 진짜.